있는데요.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다고. 사실 진짜 볼만하고. 사실 요즘 그 현대인들 어떤 심리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저기 나왔던 분들도 자기 좋은 걸 했을 텐데 그걸 보면서 나도 저거 하고 싶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기성방송이나 등등에서는 그게 제작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런 컨텐츠를 못 만들어줬는데 나한테 맞는 거 못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요새 1인 미디어 용어 나올 때 뒤에 하나 단어처럼 붙는 게 취향 저격이라는 얘기가 튀어나오는 이유도 그 맥락인 거죠, 이게. 네. 박사님의 대학은 자녀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비슷한 문제? 네. 뭐 느끼고 있으셨어요? 아니면 뭐? 근데 저희 애는 스마트폰이 없어서요. 지독하신 분이네, 이분이. 지독하다기보다. 네. 그 친구들은 전혀 이거 컨텐츠를 안 하죠. 봐요. 뭐 저랑 게임하면 액체괴물 같은 경우에 만드는 거 그 친구는 요새 유튜브 검색에서 찾아보고 다 하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기 어머님의 고민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상당 부분 동의가 되는데 네. 길게 보면 좋은 컨텐츠가 훨씬 많고요. 나쁜 컨텐츠가 거기서 비율로 따지면 뭐 7대 3 정도? 그 정도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부모 눈에는 좋은 거는 당연한 거고 나쁜 게 눈에 이제 콕콕 박히는 거죠. 이거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10개 좋은 거 보고 1개 나쁜 거 봐도 안 봤으면 좋은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웬만하면 노출 안 시키고 싶어 하시죠. 나 그런 거 아시는 분이 왜 애들한테 그 휴대폰을 안 사줘요? 아까 뭐 스마트폰을 주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아니 2G폰이라도 사셔야 될 거예요. 2G폰이라도. 아니 2G폰이 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 진짜 지독하시다. 아니 애들한테 2G폰 줘봐요. 애들이 놀림받아. 놀림받아요. 나도 지금 2G폰 갖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놀리는데. 저 친구들을 요즘 G세대라고 해요. 아 G세대. 저희 때는 Z라고 배워서 Z세대라고 하는데 인터넷을 바다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인 미디어의 그 주 이용층이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방송 매체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네네네 10대에서 30대까지 TV보다 스마트폰을 압도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TV보다 그 유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보니까 이제 그 30대, 40대, 50대도 사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 보면 이제 점점 이제 뭐 우리 온라인 뭐 1인 미디어 이거는 이제 뭐 사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한 개인 어떤 단체 뭐 이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잘 받아들이냐 부모 간의 어떤 소통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지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썼던 말을 그대로 쓰는 걸 봤다. 저요? 인터넷에서 쓰였던 말이 친구들 입으로 나오는 거 본 적이 있다. 모르고 봤는데요. 막 욕이 나왔어요. 친구가 보고 있는 거 옆에서 그냥 봤는데 잔인한 거였어. 삐에로가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욕 배틀 재밌다고 보라 그래가지고 쳐서 봤더니 욕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 아 그건 나도 봤어. 비유는 좋지 않은데. 나쁜 말을 쓰는 크리에이터는 왜 그런 영상 올리는 것 같아?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있으니까 관심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구독자 수를 늘려야 하니까 그걸 해서 신기하니까 우리 이사생활 살 수 없는 걸 그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으려는 건 아닐까? 애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알아요 이미. 이미 다 알고 있고 문제는 어른들이 몰라요. 그 영상을 보시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다시 나빠야겠다. 되게 당황했고 진짜 이런 영상을 왜 만들었는지 왜 욕을 써서 영상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야, 그래도 우리 애들이 그래도 옥석을 좀 가릴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꽤 많네요. 저렇게까지 많이 알 줄 몰랐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일 줄 알았더니 그래도 다 생각은 하고 있었네요. 1인 미디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대도서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도서관. 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그 유튜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걔네들의 영역이 됐어요. 그 친구들이 어떤 영상을 보거나 또는 미디어를 볼 때, 이거는 걔네들의 사적 영역이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강제로 들어가셔가지고, 너 뭐 봤어?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뭘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가치점을 공유하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적절히 하면 할수록 얘를 더 잘 알게 되고,
어떤 미디어 어떤 그런 그 생태계 속에서 이 친구가 합리적인 소비자로 커나갈 수 있게끔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가 아직 어른들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이를 맞추려면 이제 한번 같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그러니까.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고등 이제 중간고사 시험 때문에 애가 걱정이 굉장히 많으니까 소위 이제 이해한답시고 부모가 얘한테 중간고사 못 봐도 돼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애가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중간고사를 못 봐도 되라고 얘기하지 말고 공부를 안 해도 되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게 자기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소통방식이 전혀 된 거죠. 공부를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공부를 하되 시험은 못 봐도 된다는 건 자기한테 위안이 안 되는 거죠. 괜찮아. 야, 못 웃겨도 돼. 괜찮아.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야, 못 웃겨도 돼. 야, 뭐 웃겨. 네가 언제부터 웃겼다고 그러는데. 방금 나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못 웃기네. 막 이러고 그러잖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근데 사실 근데 그런 노력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쉽지 않지만. 동경이 친구는 어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욕하는 사람들이 그냥 없어지고 그냥 좋은 콘텐츠만 하는 크리에이터들이나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은 동경이는 현재까지 영상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똑똑해요. 나왔군요. 네. 여러분, 일단 앉으셔서 저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청원단 창단 이래 가장 큰 프로젝트예요. 청소년들에게 가장 유해한 불법 컨텐츠를 우리가 지금부터 적발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머니들 자신 있으시죠? 먼저 그 유해 컨텐츠를 찾아서 오늘은 신고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자, 우리 수사 본부니까. 너무 야한데? 아. 야, 이게 로그인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음란하고 폭력적인 동영상들이 바로 뜨네. 깜짝 놀랐어요. 저 처음 찾아봤거든요. 하나 클릭하면은 다른 게 막 100개씩 뜨니까 이게 몇 개인 거야. 업무를 하다 보면 또 배고프죠? 그렇습니다. 오래 놀랐구나. 아이고. 아이고. 너무 오래 보네요. 네, 죄송합니다. 귀신이십니다. 하루 맞추셨어요. 어머니, 창피하지 마세요. 어머니, 우리 지금 되게 위대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 어머니, 로그인을 하는 이유가 어머니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지 그 신고 처리 과정을 볼 수가 있어서 그래요. 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화면을 우리가 캡처를 해야 됩니다. 화면을 캡처를 해야 되고 시간과 이 사람의 아이디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시간까지 여기 싹 나왔죠. 신고 URL. 신고 내용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동영상. 그리고 등록을 누르면 네 등록이 완료됐죠. 네, 저렇게 신고하는 거 좋습니다. 저렇게 신고해서 하면 일단은 그러니까 모든 영상들을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즘 초등학생들이 쉽게 말하면 비로그인 상태로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고 그러면 전 연령대가 다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네. 되는 거죠. 오, 이거 여러 명이서 한 명을 괴롭히네. 이거를 자 여기 보이시죠? 이거 점점점 마크 어머니 이걸 클릭해 보세요. 신고 있죠? 자 여기 동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성적인 컨텐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노골적인 성표현 여기에 어떤 내용인지 어머니가 적으시고 보내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신고가 돼요.
자, 단원 여러분,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보기 불편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 다섯 명이서 이 모든 걸 없앨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건강한 1인 미디어 문화와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자 청원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가족입니다. 한 목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1인 미디어 문화를 위해 청소년들이 1인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유해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에 힘쓰며 1인 미디어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함께 하겠습니다. EBS 대국민 청원 프로젝트 빡침에서는 더욱 재밌고 건강한 1인 미디어 환경을 위해 동참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앞으로 갓! 아유, 애쓰셨습니다. 예. 약 2주 후에 봤더니 이제 두세 건 정도가 차단이 됐어요, 이미. 예, 이제는 됐어요. 나머지는 검토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은 보호받아야 되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공간이라는 그렇죠. 게 대전제고요. 두 번째는 정보통신심의위원회나 등등에서 그래도 서용되지 못하는 9개의 항목들은 정해놨거든요. 외설적이던가 뭐 명예훼손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일 끝에는 아이들이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은 이제 조율을 잘 해야죠. 플랫폼을 하시는 쪽에서는 아이들이 들어왔다라고 각인된 순간부터는 그런 컨텐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그것도 이제 그들한테는 면피가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만 네네. 현실적인 이제 도경이한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시장이 나오는 거죠. 도경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서 우리죠. 대도서관. 나한테요? 네. 우리 선배님한테. 뭐 말해봐봐요. 나중에 제가 방송하면 나중에 만날 수 있어요. 만나서 방송 같이 해요. 근데 콜라보를 벌써 진행한다. 좋아요. 근데 좋아요. 근데 섭외를 잘하네 이 친구가. 오늘 나오셨는데 그래도 이게 막연히 걱정해서는 뭐 될 게 아니구나. 좀 알아야 되는구라는 걸 느끼셨죠? 어떻게 소감? 우선은 도경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경이가 이제 좋은 걸로만 해서 제대로 너무 어렵네요. 그렇죠. 어머니까지 생각이 드시죠. 도경이 입장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하고 싶어했던 크리에이터를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경이가 저 부모님이 직접 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말은 이제 해보라고 말은 하지만 하루 정도 시간 내셔서 제작 과정의 노하우를 좀 전달하는 게 좋죠. 이걸 이렇게 만들고 등등 한다는 걸 한번 보여주면. 자, 오늘 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외치면서 다 함께 외치면서 훈훈하게 이게 다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해요. 저는 말이죠. 다음 주에도 아주 막치는 이야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청원 프로젝트 빡치기. our living environment will be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it is now. A murky dust will cover the city like a fog, and the lights we use now, they'll be useless. If air pollution caused by fine dust becomes serious in the future, the complications for those who want to have babies will grow even bigger. I don't know, I'm going to go to the kitchen, but I'm going to go to the kitchen. Humans will have to struggle more to breathe in the future. Nisei Manji Shirayo.